오! 와! 여기까지. 이제 마지막 데코레이션. 그러면 바로 이렇게 지나갈까? 나 이거 괜찮을 것 같아. 뭐? 여기다가 딸기를 똥똥똥 얹으면 될 것 같아. 형을 믿겠어. 이게 뭐야? 아니, 누구 앞길을 막으려고. 인트 여기도 한번 딱 하나 감겨 넣는 것 같아. 인트 좀 식상하지 않을까? 아니야. 외로워 보이지 않아? 아니야. 어? 이걸 누가 밥통으로 만들었다고 믿겠냐? 자, 이렇게 해서 5분 없이 밥통으로 딸초 생케가 완성됐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맛을 좀 볼까요? 드디어 맛보는 시간. 내가 좀 잘라줄게. 이쁘게 잘라줘. 잘라줘. 이게. 오, 보자. 이거야. 와. 야, 생크림이 녹아버렸어 이거는. 생크림을 너무 많이 올리지 않는 게 포인트. 야, 그리고 이 딸기랑 초콜릿이 은근히 조합이 잘 맞는다. 그 시프트가 우리가 특별히 시럽 같은 거를 바르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좀 촉촉해요. 그러니까 밥통으로 했을 때 제과점에서 파는 것보다 맛이 훨씬 있어. 내가 제가 좀 더 애진가는 것 같아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.